이재명 대표 재판이 오늘 내일인가요? 어제부터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. 예, 대장동 관련된 겁니다. 예, 그 재판은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어가지고 일단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진 않아도 되는데 일단 다시 시작됩니다.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부실장의 보석 허가 석방과 이게 뭐 연관성은 뚜렷한 게 있을까요?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네.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.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 전 부원장, 정진상 실장 오,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왼팔, 오른팔. 글쎄 측근이죠. 말이야. 측근이지. 그 측근들이 어쨌든 보석을 허가받아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허가해서 지금 석방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뭐 다른 건 몰라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본인의 측근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뭔가 구속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. 네.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지금 어쨌든 그 두 분은 본인들의 혐의를 전면 계속 부인하시면서 계속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어떤 그런 증인, 증언들, 진술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유동규 씨가 너 대가가 뭐였어? 그러니까 동생으로 해주겠다는 거니까. 그렇죠.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. 네. 뭐 그것 말고도 뭐 유동규 씨를 이제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정진상 실장 측의 변호인들이 막 앞뒤가 다르다. 예전에 했던 얘기가 다른 거를 막 계속 지적을 합니다. 네. 예전에 작년에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부분을 법원에서 물어보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. 왜 말이 달라집니까?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예. 하니까 유동규 씨도 이게 궁지에 몰리잖아요. 그러면 막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사실 그런 감정적인 대응 자체를 재판부도 보고 있잖아요. 그럼 보고 재판부도 판단을 할 겁니다. 이 사람 말이 과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. 네.